안녕하세요. 풀뿌리 아트입니다. 막바지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?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아주 조그마한 산목둥이들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모둠으로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유리 화병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데요. 아래쪽에 물구멍이 없어서 제가 배수청으로 블랙 마사 토를 좀 깔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는 산토를 넣었고 위에는 수태를 물에 불려서 잘게 잘라서 한 층을 이렇게 깔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한몇 가지를 합식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제 합식을 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합식을 해야 그 물주기도 좀 수월하고 또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저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합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키가 제일 큰요 콜레우스부터 먼저 이렇게 심어봤고요. 이 무늬 스웨디시 아이비도 이렇게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합식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합식하는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인데요. 그래서 같이 심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장미 허브는 다육처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이 정도 이 아이들하고 같이 키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보겠습니다. 요 콜레우스는 지금 제가 세 가지 종류 정도 이렇게 한번 꼽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린 삽수들이라서 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웬만하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형광 미니 달개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합식해서 꼽고 있는데요. 이 아이들은 아마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키가 쑥쑥 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주자주 숨따기를 해가면서 키워야 이렇게 소복하니 예쁘게 잘 자라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득 이렇게 차게 심었는데요.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토에도 제가 아까 물을 좀 섞었고, 이렇게 수태도 조금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물은 스프레이로 살짝만 위에서 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내릴 때까지, 이 아이들이,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씩 주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생각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